옆으로 봤을 때 앞벅지는 볼록하고 뒷벅지는 유독 빈약하다면 허벅지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태에선 스쿼트, 런지와 같은 하체 운동을 해도 상대적으로 강한 앞허벅지 위주로 사용되어 상상했던 날씬 탄탄한 다리가 아닌 앞허벅지만 더 튼튼해지는 결과를 유발하죠. 지금 내 다리 모양이 영상과 비슷하다면 다른 운동보다 뒤터벅지 운동을 먼저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뒤터벅지 셀룰라이트를 몽땅 제거하고 앞뒤 허벅지 라인을 교정할 수 있는 오늘의 루틴. 흐물흐물한 뒤터벅지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뒤터벅지 쌀 싹둑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운동을 들어가기에 앞서 뒤터벅지가 약한 체형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옆모습에서의 허벅지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앞허벅지는 땀땀 불룩하고 뒤터벅지는 흐물흐물하거나 셀룰라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무릎이 약해집니다. 뒤터벅지에 있는 대퇴이두는 무릎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터벅지가 너무 약하면 일상 속 혹은 운동할 때 무릎 통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체 운동하면 허벅지가 더욱 굵어집니다. 뒤터벅지가 약한 상태에서 스쿼트, 런지와 같은 하체 운동을 하면 앞허벅지가 과사용돼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체 운동은 발바닥의 무게중심, 무릎 각도, 골반 각도 등에 따라 타겟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전문가 없이 혼자 운동할 경우 앞허벅지를 과사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로망인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슬림 탄탄한 일자다리를 만들고 싶다면 옆모습에서의 앞뒤 하체 정렬을 찾아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뒤터벅지가 약하고 따로 운동을 챙겨주지 않았다면 다른 하체 운동보다 뒤터벅지를 먼저 챙겨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오늘의 루틴. 약해진 뿐만 아니라 뭉치기 쉬운 뒤터벅지, 적절한 이완과 강화의 조합으로 뒤터벅지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옆라인 만들기는 물론 뒤터벅지 셀룰라이트 제거에 억밑살 리프팅 효과까지 있어요. 헬스장에선 뒤터벅지 강화를 위해 이 라인 레그 컬 머신을 많이 사용하는데 집엔 당연히 이 머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킴이들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폼롤러 하나로 머신보다 빠르고 운동 효과 확실한 루틴으로 구성했어요. 운동을 들어가기 앞서 이번 뉴 루틴이 일자다리의 0순위로 챙겨야 하는 뒤터벅지이니만큼 10월 한 달 루틴 스터디 주제는 완벽 여신 일자다리 만들기입니다. 볼록 앞벅지, 뒷벅지 셀룰라이트, 안쪽 허벅지 살은 제거하고 굵어짐 없이 탄력 있는 일자 허벅지 만들기, 승마살 제거하고 힙딥 채워 예쁜 골반 라인 만들기 등 워너비 하체 라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루틴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10월 지킴이 다 함께 모여 일자다리 만들 분은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루틴 프로그램은 오직 이번 달에만 확인할 수 있으니 아, 나 하체다리 진짜 만들고 싶다는 분은 이번 달 강력 추천입니다. 자, 그럼 운동하러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폼롤러가 필요합니다. 폼롤러는 기본 사이즈를 가장 추천드리며 길이가 더 짧거나 원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칭 사전 동작 본 동작 AB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레칭과 사전 동작은 1분, 본 동작은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일상 속 긴장된 뒤터벅지를 전체적으로 이완할 수 있는 사전 스트레칭입니다. 무릎 사이 주먹 너비에서 그대로 오른다리 앞으로 꺼내줍니다. 오른다리를 최대한 폈을 때 골반 아래 왼쪽 무릎이 위치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양손 오른 종아리 옆 매트에 편안하게 내려줍니다. 그대로 호흡 마시며 무릎 접었다가 호흡 내쉬며 오른다리 천천히 펴기를 반복해 줍니다. 영상과 같이 다리를 완전히 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범위까지만 펴도 충분히 좋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진다면 꼬리뼈를 하늘 방향으로 오리 엉덩이 만드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뒤터벅지 위쪽을 훨씬 골고루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마시며 무릎 천천히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과 함께 무릎 펴지면서 조금씩 이완되는 뒤터벅지에 집중해 보세요.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왼다리 앞으로 보내 양손 매트에 내려 준비. 그대로 호흡 마시며 무릎 접었다가 호흡 내쉬며 왼다리 천천히 펴기를 반복해 줍니다. 영상과 같이 다리를 완전히 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범위까지만 펴도 충분히 좋습니다. 오른다리와 왼다리에 펴지는 범위가 다르다면 조금 더 긴장된 방향의 다리는 스트레칭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무릎이 완전히 펴진다면 꼬리뼈를 하늘 방향으로 오리 엉덩이 만드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뒤터벅지 위쪽을 훨씬 골고루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마시며 무릎 천천히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과 함께 무릎 펴지면서 조금씩 이완되는 뒤터벅지에 집중해 보세요. 본 동작의 정확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전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하늘 보고 누워 무릎 세우고 두 발 사이 주먹 1.5배 간격으로 준비합니다. 엉덩이 들었을 때 무릎 아래보다 조금 앞에 발 오는 위치가 좋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꼬리뼈 말아 허리, 중간 등, 윗등까지 하나하나 굴리며 엉덩이 올렸다가 다시 호흡 천천히 마시면서 윗등, 중간등, 허리, 엉덩이 반대 순서대로 내려와 줍니다. 호흡 내쉬며 올라갈 땐 딱딱한 움직임이 아닌 척추가 순서대로 분절되며 엉덩이 올렸다가 호흡 마시며 내려갈 때에도 웨이브하듯 자연스럽게 엉덩이 내려주세요. 이번 루틴은 브릿지에 폼롤러를 추가해 뒤터벅지를 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익숙한 동작이지만 폼롤러가 추가되면 자극 포인트, 난이도가 확 달라지니 사전 동작 연습을 꼭 먼저 진행해 주세요. 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뒤터벅지 양쪽을 동시에 강화하는 A코스입니다. 두 발 사이 주먹 1.5배 너비로 폼롤러 위에 두 발 올려 준비합니다. 엉덩이 올리기 전 옆에서 봤을 때 무릎 70도 정도, 엉덩이 올렸을 때 무릎 90도 정도 되는 위치가 좋습니다. 발 위치는 발바닥 정중앙 부위가 폼롤러의 가장 위로 볼록한 지점에 위치하도록 고정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꼬리뼈 말아 엉덩이부터 허리, 가운데 등, 상부 등 하나씩 올려주었다가 호흡 마시며 상부 등, 가운데 등, 허리, 엉덩이 반대로 내려와줍니다. 사전 동작과 동일한 움직임이지만 폼롤러 위에 발을 올림만으로 뒤터벅지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발바닥은 너무 앞으로 쏠리거나 뒤꿈치로 쏠리지 않게 옆에서 봤을 때 최대한 발바닥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움직임이 어색하더라도 계속 집중하며 잠들어 있는 뒤터벅지를 천천히 깨워주겠습니다. 엉덩이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유지, 그대로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한 호흡 이어가 주시고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근육에 더욱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 과하게 꺾이지 않게 꼬리뼈 많은 힘 강하게 주시고 두 발 기울어지지 않게 수평으로 유지하려 집중해 주세요. 뒤터벅지가 너무 약하면 폼롤러를 고정하기 어려운데 굴러가지 않게 고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 동작의 핵심입니다. 발에 쥐가 난다면 과한 긴장 때문이니 발가락에 힘을 한 번씩 풀어주세요. 바로 이어 앞 동작 그대로 유지, 이번엔 호흡 내쉬며 무릎을 조금 접어 발을 당겼다가 마시며 무릎 다시 조금 펴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무릎 접었다 펴는 동안 엉덩이 흔들리지 않게 복부 힘, 꼬리뼈 많은 힘 강하게 주시고 엉덩이가 내려간다면 최대한 올려 무릎, 아퍼벅지, 복부 일자선상 유지해주세요. 동작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가능한 범위까지, 가능한 시간까지 최대한 노력해주세요.
그대로 호흡 마시며 등 굴리기 없이 엉덩이 일자로 내렸다가 호흡 내쉬며 엉덩이 최대한 쭉 올리기 반복하겠습니다. 엉덩이 올릴 때 허리만 과하게 꺾이지 않게 엉덩이 조이는 힘은 풀지 않은 상태에서 업다운 진행해 주시고 뒤터벅지에 쥐가 난다면 사전 스트레칭을 한 번 더 진행해 이완을 조금 더 미리 챙겨주세요. 엉덩이 올릴 때 팔뚝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주면 엉덩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발바닥 최대한 수평 유지하며 엉덩이 업, 다운에 집중해 움직여주세요. 뒤터벅지를 한쪽 다리씩 강화하는 B코스입니다. 두 발 사이 주먹 간격, 엉덩이 들었을 때 무릎 아래 발 혹은 조금 앞에 오도록 무릎 세워 준비합니다. 그대로 왼 다리 90도로 접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그대로 올렸다가 마시며 엉덩이 그대로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엉덩이 올리는 동시에 오른 발바닥 매트 꾹 누르는 힘, 팔뚝으로도 매트 꾹 누르는 힘을 주면 조금 더 가뿐하게 엉덩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싱글레그 브릿지는 뒤터벅지 전체뿐만 아니라 뒤터벅지의 안쪽 부위를 더욱 강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어렵더라도 계속 집중해주세요. 왼 다리 내리고 오른 다리 90도로 올려 준비합니다. 호흡 내쉬며 엉덩이 그대로 올렸다가 마시며 엉덩이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엉덩이 올리는 동시에 왼 발바닥 매트 꾹 누르는 힘, 팔뚝으로도 매트 꾹 누르는 힘을 주며 엉덩이를 올리면 조금 더 가뿐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해 주시고 움직임과 함께 호흡 멎지 않도록 계속 챙기려 노력해 주세요. 동일한 동작 폼롤러 위에 발 올려 진행하겠습니다. 두 발 사이 주먹 간격, 엉덩이 내렸을 때 무릎 60도, 올렸을 때 90도 정도 되는 위치에서 준비합니다. 왼 다리 90도로 접어 올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힘차게 올렸다가 호흡 마시며 엉덩이 천천히 내려주겠습니다. 엉덩이 올릴 때 팔뚝으로 매트 강하게 눌려주시고 발바닥은 마찬가지 발가락이나 뒤꿈치로 쏠리지 않게 수평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이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폼롤러 없는 동일한 동작으로 변형해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비코스 마지막 동작입니다. 왼발 내리고 오른 다리 90도로 접어 준비합니다. 호흡 내쉬며 엉덩이 힘차게 올렸다가 호흡 마시며 엉덩이 천천히 내려주겠습니다. 엉덩이 올릴 때 팔뚝으로 매트 강하게 눌려주시고 발바닥은 마찬가지 발가락이나 뒤꿈치로 쏠리지 않게 수평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발바닥에 쥐가 난다면 발가락에 힘을 한 번씩 풀어주시고 종아리에 쥐가 난다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 세트 사전에 챙겨주세요. 열심히 강한 뒤터벅지를 토닥토닥 달래주는 마무리 스트레칭입니다. 양손 오른 허벅지 뒤에 깍지 끼고 잡아 준비합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오른 다리 천천히 폈다가 마시며 다시 천천히 접어주세요. 뒤터벅지를 사용한 직후라 뒤터벅지 당김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에 힘주어 펴기보다 뒤터벅지가 천천히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하며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펴내려 노력해주세요. 오른 다리, 왼 다리 각각 1분씩 진행하고 이번 루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깨가 말린다면 가슴 열고 어깨 끌어내리는 힘 한 번씩 챙겨주세요.
오른다리 내리고 왼다리 들어 양손 왼 허벅지 뒤에 깍지 끼고 잡아 준비합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오른다리 천천히 폈다가 마시며 다시 천천히 접어주세요. 뒤터벅지를 사용한 직후라 뒤터벅지 당김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능한 범위까지만 최대한 피려 노력해주세요. 무릎 펴는 동시에 호흡 먹기보다 내쉬는 호흡 챙겨주어 내 근육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새로운 루틴은 초반 1, 2주차까지는 매일 혹은 격일을 추천드리지만 이번 루틴은 한 번만 해도 뒤터벅지 강화가 유독 빠른 루틴이라 3일에 한 세트씩 꾸준히 챙겨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뒤터벅지는 약해진 뿐만 아니라 긴장되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나는 하체가 유독 잘 붙고 순환이 안 된다 하는 분은 하체 스트레칭을 따로 더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채널에 종아리 스트레칭 루틴이 뒤터벅지 이완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넉넉하다면 종아리 스트레칭 오리지널 버전,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종아리 알 잘라내기 버전을 함께 묶어서 챙겨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